1차선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그 차량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차량이 그 터널을 충격하고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그 너무 급박한 상황이기도 했고 화재 같은 경우 이제 조기 진화가 안 된 경우 큰 화재로 이제 번질 수도 있어서 화재를 진화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시민분들과 함께 차량의 문을 열어보니까 그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여성 운전자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일단 운전자분을 차량에서 구조하여 이제 도로가로 잠깐